Answering recognize the first position we see everywhere. First position 뭐야, 그럼? 원인을 잘못 파악한 이슈. 라고 쉽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Once가 그냥 쓰면 한 번이라 표현이 되는데 이게 접속사가 되면 무슨 뜻이 있다?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조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 표현입니다. Once 주어 동사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편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일단 원인을 잘못 파악한 이슈에 뭔가 이슈를 인지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사방에서 도처에서 보게 되죠. 그 잘못된 이슈에 꽂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슈 가리키는 건 뭐다? First cause 이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a recent long-term study of University of Toronto medical students conducted that medical school class presidents lived on average of 2.4 years less than other medical school graduates. 토론토 대학의 의과 대학 학생들이 진행한 최근의 장기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대절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과대학의 학과장, 학생 대표들이 살았다. 평균적으로 2.4년 정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less than, 뭐뭐보다 덜 살았다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2.4년 정도 더 적은 기간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누구랑 비교했을 때 얘들아? 다른 일반적인 의과대학 졸업생들과 비교했을 때 학생 대표를 했던 사람들이 평균 2.4년 정도 덜 살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됐어? 이게 뭐의 예시라고 얘들아? 잘못된? 원인을 파악한 이슈의 예시인 거야. 지금 학과장을 역임한 것과 수명 사이에 뭔가 잘못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포착한 거지. 그렇지? 다음 거 볼게. At first glance. At first glance 무슨 뜻? 그냥 보면, 얼핏 보면, 처음 보면 이 연구 결과는 심투 부정사.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는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seem to 부정사 공허해 보이다. look to 부정사랑 비슷한 표현 to 부정사에 보이다. 전부 다 이 to 부정사들은 seem 동사의 주격보호 역할이지만 지금은 편의상 한 번의 동사로 처리해버릴게요. 그래야지 대절이 imply 동사의 목적어처럼 보게 될 수 있으니까. 캡 이하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대조로 갈게. Being a medical school class president is bad for you. 대절의 주어가 어디까지 가주고 있더라? 네, president까지. Being부터 president까지 모두 다 대절의 주어입니다. Being은 정체가 뭐다? 동명사, 동명사 후 주어니까 이게 동사가 is 단수 동사가 나와 있죠. 의과대학의 학생 회장 같은 걸 맡는다는 것은 너에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맡았더니 일반 학생들보다 수명이 2.4년 정도 짧았다고 나왔으니까. Does this mean that you should avoid being medical school class president at any cost? 그럼 이것이 과연 does mean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을 대 이하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던 이 대절의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대절로 들어갈게. 네가 should avoid 피해야 한다. 무엇을 피해야 한다? 의과대학의 학생 대표가 되는 것을 at
포스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피해야 한다. 절대 맡으면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뜻하거나 의미하는 것일까? 하지 됐어요, 얘들아? 다음, 당연히 probably 나 아마도 아니겠죠. 둘 사이에 그렇게 큰 상관관계는 없겠지. 하지만 지금 연구를 받으니 얼핏 그렇게 보인다는 거라. 이게 지금 바로 잘못 원인을 파악한 이슈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거지. 아, just because being past present is correlated with shorter life expectancy does not mean that it causes shorter life expectancy. 전체 문장의 동사는 does not mean. 이게 전체 문장의 동사니까 바꿔서 말을 하면 앞부분이 홍땅땅 뭐라는 소리겠어요, 그럼? 주어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치? 원래 문법상 맞는 표현이 되려면 이게 because가 아니라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대시 나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일상 생활에서 쓰는 부어체가 그대로 들어갈 편입니다. 이렇게 대수를 이제 이해하시면 편해요. 대절의 주어가 being class president. 학생 대표가 되는 것이 correlated 뭐하다? 관련되어 있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 더 짧은 수명과 관계가 있다.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음의 내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It causes shorter life expectancy. 그것이 유발하고 야기한다. 무엇을? 더 짧은 수명을 유발하고 야기한다는 것을 뜻하거나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기는 저 대절에 있는 is을 가리키는 대상이 뭘까? 어떤 거? 네. being plus present. 연구를 해봤더니 학생 대표가 되는 것이랑 더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게 된 것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 하지만 그것 자체가 그 학생 회생이 된다는 것이 더 짧은 수명을 유발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됐어? In fact, 실제로 사실은 it seems likely that likely 자체는 무슨 뜻이야, 얘들아? likely 자체는 일단 형용사죠. 무슨 뜻? 뭐뭐 할 것? 같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비슷한 말이 뭐가 있어? 뭐뭐 할 것 같은 거니까 쉽게 그냥 possible 하고 써도 괜찮겠죠. 오케이? 됐 이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는 됐 이하인 것처럼 보입니다. 대표적인 상태 동사, 이형식 동사라서 이렇게 likely라는 보호가 형용 상태로 나오게 되는 거겠지. 이제 해석했어? 안 했어, 얘들아? 안 했어. 얘는 뭐라고 불러야 돼?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어디 있겠니, 얘들아? 대절이 진짜 주어인 명사절의 자리가 되겠죠. 대절로 들어갈게. 뭐해 보일 가능성인지 보도록 하자. The short of a person. 그러한 종류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후부터 어디까지 몇 갈래? 이제까지. 어, 잠깐! 이제 전까지. 큰일 났어. 그럼 후는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정체가 뭐다? 주격? 주격. 앞에 있는 사람을 설명해주고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있냐면 메디컬 의과 대학의 학생 대표가 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은 on average 평균적으로 뭐인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인가요? 엄청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하고 그리고 serious 진지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and 마지막 이런 ambitious 어떤 사람이다? 야망이 있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라는 사람의 가능성이
그때 엄청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진지하고 그리고 야망이 넘치는 종류의 그런 사람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쓰더라? Perhaps this extra stress and the corresponding lack of a social and relaxation time rather than being class president per se contribute to lower life expectancy. 하이픈 차이 있는 건 주문이 끼어든 거니까 아직은 볼 필요 없는 거라 그랬지, 얘들아? 그러면 남아있는 성분만 가지고 문장을 분석을 하게 되면 어쩌면 이렇게 추가로 더 생기는 스트레스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그리고 휴식 타임의 lack 무슨 뜻? 부족과 결핍이 아마도 contribute to 뭐 할 것이다? 기여하거나 야기하게 된 거죠. 무엇을? 더 낮아진 수명을 기여, 촉발, 야기하게 된 것이겠죠. 이렇게 야망이 넘치고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매사 진지한 사람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것이며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뭔가를 하느라 바쁘니까 인간관계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부족했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수명을 더 줄이거나 낮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아니라 rather than being class president person. person 무슨 뜻?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그냥 그 자체로란 표현이죠. 그 자체로 비슷하면 하나만 쓸게. in itself 제기 대명사를 활용한 그 자체로란 표현이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 알아두도록 합시다. 학생 대표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스트레스가 더 늘어났거나 휴식시간이나 친교시간이 부족한 것이 이런 낮은 수명을 초래하고 유발했을 것입니다. 이거 말고 초래하고 유발하다 동사가 또 뭐가 있지? 가보세요. 또 촉발시키다. 트리거. 트리거? 오케이. 또는 이끌어내는 거니까 리드 to 아니면 result 여기서 어디 얘들아? in이야 from이야? result from in 결과 진정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휴식을 조금이라도 취해야 한다. 그리고 뭐 하지 말아야 한다?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목적어인 우리 일이나 학업이 무엇하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take over 장악하게 또는 지배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무슨 성분일까? 목적격? 우와 이상하네. 이미 동사가 있는데 원형이 또 나와있네. 왜? 사역이니까. 사역 동사 렛이 있죠?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보어 자리가 이렇게 목적어와 보어가 능동관계 성립하고 있으니까 원형 보어를 쓰게 이 자리에 to take나 taking 같은 걸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미 순서는 배열되어 있죠? 이 순서를 쭉 보시면 됩니다.
전체부의 주제는 바로 첫 번째 문장이죠. 우리가 잘못 파악한 이슈를, 원인을 잘못 파악한 이슈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식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이 전체부의 주제 내용이었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쭉 예시로 했던 연구를 소개해주고 내용의 부분이었습니다. 연구의 주제니까 첫 번째 문장이 주제 문장이 되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37번 문장의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에 따라서 전투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We commonly argue about the fairness of taxation. 우리는 흔히 보통 자주 뭐한다? 세금 부과의 fairness, 무슨 뜻? 공평성에 대해서 논쟁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논쟁되어진 주요 내용이 바로 다음 내에 설명되어 있죠. Whether this or not tax, whether this or that tax will fall more heavily on the rich or the poor. 저기는 저 whether는 무슨 뜻이야? 어머 이거나 아니면 어머 이든 어머 아니든 뒤에 선택사항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러저러한 세금이 과연 부자들에게 지나치게 과하게 부과되는 것일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는 것일까? 등등에 대한 그러한 세금 부과의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흔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But the expressive dimension of taxation goes beyond debates about fairness to the normal moral judgment societies make about which activities are worthy of honor and recognition and which ones should be discouraged. 하지만 이렇게 표면적으로 세금 부과의 차원에 대해서 논의되어지는 것은 종종 이런 정당함에 대한 그런 논쟁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데, 넘어서서 어디까지 넘어서게 되냐면 to 꺼주세요. 이러한 정도까지 초월해서 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적 판단인데 어떤 도덕적 판단인지 이렇게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죠. 일단은 A의 문구 넣도록 할게요. 사회가 내리게 되는 도덕적 판단. 근데 사회가 뭐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인지 어법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잠깐만. 이렇게 묻을게. 그래야지 병렬로 연결하기 쉬우니까. 사회가 하는 결정인데 뭐에 대한 결정인지 이렇게 뒤에서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첫 번째 위치부터 recognition까지, 두 번째 about의 목적어 역할이 바로 여기 있는 위치부터 마지막 discouraged까지.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볼까? 어떤 활동들이 are worthy, 가치가 있는가? 뭐의 가치가 있는가? Of honor and recognition, 명예롭거나 아니면 인정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또는, 아니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것들이 should be discouraged,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억제되거나 아니면 자제되어져야 하는가? 에 대한 사회가 내리는 도덕적 결정에 이르는 정도까지 그렇게 세금에 관한 논쟁은 초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평함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 말고 더 넘어서 이런 도덕적 판단의 문제까지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이 위치는 전체가 뭘까? 관계되면서 하면 선임사가 있어야 할 텐데 없죠.
에너지, 의문, 형용사입니다. 어떤 활동이 이럴 가치가 있는지 또는 어떤 활동들은 자제되거나 억제되어야 하는지 의문, 형용사들이죠. 여기 once는 앞에 있는 activities와 같은 명사를 대신하고 있는 부정 대명사가 되겠지, 얘들아. 됐어? 세금 부과에 관한 논쟁을 할 때 주로 어떤 것들을 그 부과의 논의로 다룰 수 있는지 소개해 주는 내용이니까 이게 전체 글의 주제 문장이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이거 무슨 뜻이야, 얘들아? Be worthy. 뭐뭐의 가치가 있다. 5분은 전치사니까 그냥 이렇게 명사 형태나 VI인지 동명사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Be worthy 명사 또는 VI인지 같은 표현이죠. 또는 be worthy while 투과 정사 역시 같은 표현입니다. 뭐뭐의 가치가 있다. 이걸 한 단어로 고치면 deserve, 뭐뭐의 가치가 있다. 돈 써주세요. 이 사회는 우리 먹을 수 있을까? 또는 위치 정체가 뭐였을까? 관계 대명사 목적격이 되겠죠. 원래 이 judgment가 여기 이 make 사회에 있었겠지? 그렇지? 공통된 거니까 생략하고 앞으로 대신 위치를 쓰고 난 다음에 절과 절을 이어주고 있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형태가 되겠죠. 뭐랄까 비슷한 말이 뭐가 있어, 얘들아? 도덕적인 비슷한 말 윤리적인 ethical 도덕적인 윤리적인 혹시 모르니까 비슷한 말 소문으로 하자. 다음 거 볼게. 가끔씩 이런 판단들은 이렇게 세금에 관해서 사회에 관한 판단을 굉장히 explicit 뭐한 경우가 있다? 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Texas won't tobacco alcohol and casinos are called in Texas because they seek to discourage activities considered harmful or undesirable. 이제부터는 이 판단이 명확한 것들에 관한 예시가 나오게 된 거겠지? 그치? 첫 번째 예시 세금인데 뭐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들이야?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아니면 도박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들은 종종 uphold 뭐라고 빌려진다? 죄악세라고 빌려지게 됩니다. 주어인이 텍스와 여기는 신텍스는 서로 같은 관계니까 주격 보호라고 불러주면 되겠지. 왜 죄악세라고 빌려지게 될까?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seek to 부정사 추구하고 지향하기 때문이지. 원하는 것을 discourage, 원하는 것을 discourage. 아까 했던 단어 억제시키거나 아니면 좌절시키는 거 하지 못하게. 활동들을 하지 못하게 억제시키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활동들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죠. 뒤에서 이렇게 considered harmful or undesirable. 여겨지거나 고려되시는 것인데 어떤 것을 여겨지는 거냐 따라 해롭고 그리고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행동들을 억제시키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죄악세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 대의가 지칭하는 대상은 뭘까? 죄악세, 신, 팩스가 되겠죠. 죄악세의 목적은 이러한 해롭고 바람직하지 못한 활동들을 자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죄악세로 불려지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럼 활동들 입장에서는 여겨짐을 당하는 대상이니까 역시 considered 과거분사 형태가 남아있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harmful과 뒤에 있는 undesirable은 앞에 있던 목적어에 해당했던 activity를 설명해 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용사 형태가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 원래 오형식 근무일지들아 consider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뭐 나와 있어서 목적어를 형용사라고 생각하고 여기 간주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얘가 앞으로 나가서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되었죠. 그래서 동사는 be considered 수동태가 되어 있으며 남아있던 목적을 보는 그대로 형용사 형태로 나와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considered, harmful, or undesirable 꼭 반드시 형용사 보호가 쓰고 있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 능동 구문이었죠. 판치다 목적어 형용사 이게 지금 수동 전환되어지면서 동사는 컨셀 PP 형태 남아있는 부분은 그대로 형용사 보호가 중요합니다. 다음 5번 문장을 볼게요. Such taxes express society's disapproval of these activities by raising constable engaging in them. 이러한 종류의 세금들은 즉 죄악세라고 하는 그런 세금들은 표현하는 거죠. 무엇을 표현하는 거야 얘들아? 그 사회가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겠다? By ing 함으로써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은 raising 모함으로써 높임으로써 그런 것을 하게 될 때 세금이라는 형식으로 비용을 부과해가지고 그걸 하는 비용을 높임으로써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음을 표현하고 되는 것이죠. 대문 뭐야 얘들아? 어떤 거? 이러한 활동들 이런 활동들은 다시 위에 있던 이러한 토바코, 알코, 카즈노스가 되겠지. 여기는 뭐죠? ADM 자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disapproval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반대 동사가 뭐였을까? disapprove가 동사였겠죠. 이거의 명사가 저기 나와 있는 if야. disapprove이 되겠습니다. 이거 반대말이 뭐였지? approve. 얘는 명사가 뭐였을까? approval. 인게이션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이렇게 스펠링이 뭐지? 인게이지 인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쉽게 말해서 뭐뭐를 하다 여기서도 상관이 없겠죠? 비슷한 거 참여하다 participate
in 아니면 그냥 뭐 하려고 하니까 그냥 do를 써도 상관없겠지 얘들아? 내용상 봤을 때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요. 이 자리에 raising 동사를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rising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안 돼? 왜 안 돼? raise랑 rising은 뭐가 달라? 어떤 게 자? rising의 자, raising은? 타동사, 목적으로 필요한 타동사. 그래서 바꿨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 달라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했고 이제 두 번째 Proposals to tax sugary sodas to combat obesity or carbon emissions to address climate change. Likewise, seek to change norms and shape behavior. 앞서 했던 여기 위에 단락처럼 목적과 판단이 명백한 것에 관한 두 번째 예시가 되겠지? 위에서는 하지 못하게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생각을 보고 했던 것이고 이제는 그 정반대 내용이 되겠네요. 아, 비슷한가? 기억이 안 난다. 일단 보도록 하죠. 아, 마찬가지로니까 같은 맥락이겠네요. 전체 문장의 주어는 proposals가 전체 문장의 주어입니다. 동사는 seek to 부정사 부를 옮당 한 번에 동사 처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to부터 어디까지 묶어야 되더라? 여기까지 묶어주면 된다는 소리겠지? 모두가 다 주어인 proposals를 꾸며주고 있는 자리가 되겠지. proposals 뭐하는 거야더라? 제안하는 거지. 이거 하자라고 proposal 하는 거죠. 제안하는 거죠. 첫 번째 비만과 싸우기 위해서 즉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탕이 들어있는 탄산 음료들에게 세금을 매기자 라고 제안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 문제를 address하기 위해서 해결하거나 대처하기 위해서 탄소 발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없구나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마찬가지로 seek to change 변화를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이죠. 변화하는 것을, 바꾸는 것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이죠. 무엇을? 이것을. Norms and shape behavior. Norm. 너무 왜 이러지? 첫 번째. Norm이 뭐야, 얘들아? Norm. 규범. 규범 또는 기준. 규율을 바꾸고 두 번째는 shape behavior seek to shape 얘들아 지금 그래서 동사부터 묶어버릴게요 그냥 여기 1번 동사고 여기가 2번 동사고 되겠습니다 사람의 행동과 어떤 태도나 자세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그러한 제안들 억제하기 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들처럼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자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백한 우리 사회가 내린 판단의 예시들이 되는 거겠지. seek to 부정사가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뭐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표현이었죠. 그거랑 비슷한 게 try to 부정사 또 still struggle to 부정사 까지는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세요. to 부정사들은 전부 다 seek, try, struggle 동사의 목적어 역할입니다. to 부정사는 무슨 노력하다? 첫 번째 to 부정사가 change 원칙이고 두 번째 to 부정사가 shape behavior라는 거.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가 만들어진다. 이거 뭐라고 했지? 부분 부정입니다. 부정어 나시 뒤에 전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과 만나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 부정 표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부분 부정 이렇게 함께 쓰이는 대표적인 전체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뭐가 있냐면 not both. 둘 다 그런 건 아니야. not all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야. not every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야. not always 늘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not entirely 정말로 완전히 다 그런 건 아니야. entirely 완전히 그런 건 아니야. not absolutely 하나만 더 쓰죠. not necessarily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이런 게 대표적인 부분 부정 표현들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여기 나와있죠. 모든 세금이 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라 뭔가를 하지 못하게 억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죠. 그렇죠? 그럼 이제 다른 목적의 세금이 나오겠네. We do not tax income to express disapproval of paid employment or to discourage people from engaging in it. 우리는 do not tax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income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한 목적으로? 첫 번째부터는 employment까지 끊어주세요. ADM이 되겠죠. 다음에 또는 다시 to discourage부터 어디까지 놓냐면 engaging in it까지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paid employment. employment가 뭐지 얘들아? 고용된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근데 그냥 이래 paid 돈을 받고 일하는 거지. 돈을 받는 상태로 고용되어 있는 유급 고용 상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건 반대세라고 하는 반대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을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또 to discourage people from engaging in it 사람들이 그런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을 discourage 뭐하기 위해서? 막거나 억제하거나 방해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 줄까? A general sales tax. 여기가 주어입니다. 다음에 여기 버거분사형 손태 구문이었겠죠. 그렇죠?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A, B, M 처리하시면 됩니다. 9번 문장은 이해하기 쉽게 일반 문장 형태로 고치면 이렇게 되죠. And 여기 지워도 될까? 여기 지울게. 9번 문장은 그렇게 도체가 발생되기 이전의 형태로 돌려놓도록 할게요. 지금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야 얘들아. 8번 문장이 부정문이지. 그치? 앞에 있는 문장이 부정문이었을 때 이어서 다시 부정으로 또한 역시 아니야 라고 동사할 때 쓸 수 있던 부정부사 표현이었죠. 그래서 부정부사가 문장 맨 앞에 나가는 상태라서 이렇게 도치가 발생되어 있는 형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and not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 문장 고치면 and a general sales tax is not intended as a deterrent to buying things. 그리고 또 일반적인 이게 무슨 세금이지 얘들아? 판매세? 아닌데? 이게 뭐더라? 판매세 맞아 얘들아? 일반적인 판매세도 의도되어진 건 아닌 거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지. 무엇을 목적으로 얘들아?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한 억제책으로서 이런 세금이 의도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상태 1번 문장에서 and와 not을 한 방에 처리할 수 있고 앞에 있는 문장에 이어서 부정으로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부사 노고를 써주고 엔드와 다시 한 번에 처리된 거지 얘들아. 그래서 얘 때문에 지금 도체가 발생되어서 비동사가 먼저 다음에 주어 써주고 난 다음에 남아있던 동사 부가 쭉 이어지고 있는 intended부터 쭉 써주면 되는 그러한 도체 문장이었습니다. 9번 문장이 됐어? 다 마지막 그럼 이건 어떤 목적으로 세금 부과가 되는 것들일까? These are simply ways of raising revenue. 이러한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뭐다?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Of raising revenue. 뭘 하기 위한 방법이다? 소득? 세입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일 뿐인 거죠. 국가가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한 그런 목적의 방법, 세금들이었을 뿐입니다. 됐어? 이 빚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겠지, 얘들아? 하나는 뭐였지? 소득세, 두 번째가 일반적인 판매세. 이 두 가지는 국가의 세입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세금. 위에 있던 건 뭔가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의 세금들. 세금이 이렇게 부과한 목적이 서로 다르죠. 됐어? 좀 쉬었다 할까? 매우? 됐어. 좀만 쉴게요. 지금이 30분, 25분이니까 30분까지 쉴게요.
반드시가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 플러스 반드시 명사 목적어 나와 있어야 되고요. rise가 목적어 못 가지는 자동사입니다. 손들어 어떻게 얘기하니? 그거 말고 raise your hand라고 해. rise your hand라고 해. raise your hand라고 했지. 그렇지. raise your hand. 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능동이라는 뜻이지. 타동사라는 뜻이죠.